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법칙. 오늘은 식품의 여권, 수입 신고 필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입 신고 필증을 여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식품들이 배나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유입될 때, 국내로 들어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검역소하고 그리고 관세청인데요. 관세청은 이 제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료들하고 대체가 얼마나 가능한가, 한국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또는 외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문제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FTA, 관세를 아예 제로로 한 경우가 있고요. 또는 FTA가 아니더라도 8% 정도는 보통 기본 관세로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원료는 기본적으로 8% 기본 세율이 먹혀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10%가 덧붙여져서 10%는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그래서 18%가 보통 기본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로 먹여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원료는 기본적으로 18%, 현지에서보다 18% 정도는 높게 우리가 매입을 하고 또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운송비까지 감안하면 약 한 12% 정도까지 업된다 생각을 하시면, 보통 한 30% 정도는 현지에서 생산된 것보다 비싸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된 건 품목제조보고로 이 제품의 유통기한, 품목 또는 들어간 성분,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수입 신고된 항목을 가지고 수입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목을 가지고 제품의 출생과 그리고 경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는 개인 통관도 많이 하셔가지고 직구라고 하죠. 해외에서 들어오신 다음에 개인 통관 하셨으니까 이거는 유통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통관은 외국에서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지 이걸 유통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같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을 유통을 하려면 유통 전문 판매라던가 수입식품 판매라던가 이런 별도의 허가를 득하셔야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판매하기 전에는 해당 식품 허가나 신고를 하셨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제품을 수입을 했는데 이 해당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유니패스라고 하는 통관 관세 관련 사이트를 점검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품 또는 원료의 여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입신고 필증은 관세청에서 발행을 하고요, 식품 등의 수입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식약처에서 발행하는 문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식약처로 직접 문의하셔도 좋고, 저희에게 댓글이나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